어렸을 때부터 공부함 같은 거 정리하는 게제 취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물음표를 달죠. 넌 여잔데 그런 걸 좋아한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작업들인데 왜이 영역에 여성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접 여성 수리기사가 방문하는 주택 수리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오래된 자취 경험이 있는 여성 1인 가구로 지냈고, 그러다 보면 집에 당연히 고쳐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남성 수리기사분이 되게 당연하게 오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과 맞물려서 불편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침입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언론에 노출되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긴장되고 떨리고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여태까지 계속 수리를 미루고 있다가 인터넷 기사에서 이제 여성분이 만드신 여성분이 수리를 해주시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다가 이제 이 브랜드 선택하게 됐어요. 아, 뭐 저런 공구 만지고 이런 일은 험한 일이지. 여자가 할 일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힘쓰는 일에 있어서의 어려움 당연히 있죠. 그거는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여자로서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고 당연히 있지만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도 스스로 해야 되고 네, 힘이 안 들진 않습니다. 절대로 힘듭니다. 다른 여성들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이니까 의사가 있으면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못할 게 없고 집 인테리어 혼자 다 하실 수 있을 정도거든요. 시도를 계속 해보시다 보면. 이 업계에 여성 수리기술자가 좀 많아지고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 곳곳에 정말 소수로 계시는 여성 기술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건물 하나를 완공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